안녕하세요. 아유, 뭐예요? 대파? 정말 대파. 대파 이거 인형인가요? 네. 대파 인형. 어, 이거 처음 보네요, 저는. 근데 그분은 직접 드셨어요? 네. 대박. 금손이세요, 금손. 와, 너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좋은 아, 그 금, 대파 얘기 나오니까 직접 드셨군요. 이렇게. 네. 네. 아. 남영이 화이팅! 남영이 당선! 와, 이거 파시는 건 아니죠? 네, 와, 이거 나중에 안 파실 거죠? 네. 와, 이거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기념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대파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? 아, 속상했어요. 저는 875원에 한번 산 적이 없어요. 요즘에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네, 어제도 겨우 2,000원짜리 하나 샀어요. 예. 네. 대파는 875원짜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한나라마트에 네.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.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주부님들이 또 여성분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. 네, 사과도 못 먹고 있어요. 요즘에는 양배추도 비싸대요, 양배추. 양배추 7,500원? 7,500원? 어제? 마트 갔더니? 예. 못 먹었어요. 먹을 게 없습니다, 지금 먹을 게 없어요. 감자 얼마예요, 요즘에? 500g에 500 얼마던데요? 540원인가? 아, 그래요? 예, 9g에. 무게 따라. 무게에 예. 비싸진 건데. 비싸죠. 알겠습니다. 아, 파 너무 잘 봤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재명 대표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마이팅 많이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했습니다.